두 부부가 오늘 이렇게 부부의 금슬이라든가 뭐 미래의 운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셨어요. 네. 그리고 오자. 우리 기준이 같은 경우가 언니 같은 경우가 올해 9세 3세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3세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재앙이라 그래요. 그거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두 부부가 3세 시절 때는 서로 말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9세는 9세입니다. 이별. 그리고 괜한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에 사람에 이게 손실이 많이 날수 있는 해운년이에요. 그게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지금의 운세에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그 나이대예요. 자, 두 부부가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때 아이는 안 보이거든요. 아이 없어요? 네,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네. 왜? 근데 우리 언니를 보면 아이를 되게 원하는 사람 같은데. 저희가 오랫동안 많이 노력은 했는데 잘안 생기더라고요. 관계도 많이 하고 또뭐 여러 가지 방법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의학적으로도 해보고. 않더라고요. 네, 의학적으로도 지금 계속 해보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네. 잠깐만.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아이가 그래도 나한테 언제쯤 올지가 제일 궁금해. 그쵸. 응? 그러겠다. 고생 많이 했겠어요. 왜냐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게 누구는 쉽게 얻을 수도 있는데 누구는 노력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 네. 뭐 부모님들도 다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실 거고. 맨날 언제 갔냐고. 남편도 그렇고. 근데 두분 사이에 아이가 아예 안 생겼었어요? 왜냐면 언니 혼자 왔으니까 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본인한테 작년 재작년까지 아니다. 작년 올해에 본인이 내가 저걸가지라는 사람이거든. 문서란 우리가 아이가 나와서 뭐 뭐라 그래 출생신고라든가 이런 걸 문서라도 가져서 아이가 분명히 들어섰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아이의 복이 없지 않아요. 응? 근데 두 분이서 노력을 했다며. 근데 미안한데요. 이게 남편 전이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삼신의 벌전이 하나가 잡혀 있어요. 삼신의 벌전은 삼신을 노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야.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하고 뭐 의학적으로도 했다 그랬지만 제가 볼때 자궁살이 하나가 잡혀 있거든요. 있어요? 그게 애띈 적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데 와서 좀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뭔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죠? 또 오죽 답답하면 이런 곳을 찾아서 들어서 얘기를 하시겠어요. 응? 네. 이게 남편이에요? 아니야? 처음엔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었더라고요. 아닌 줄 알았다는 거는. 그럼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 사이에서 애가 생겼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시험관 아기 준비하고 뭐 배란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면서 이제 관계도 했는데 안 생겼다며. 남편이 만났어요, 그 사이에? 너무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노력을 해도 아이가 너무 안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남편하고도 티격태격하고 또 많이 외로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좀 친구랑 좀 시간을 좀 가졌던 게 육체적인 시간? 있었어요. 네. 바람이 난 거래요, 그냥. 그죠? 네. 어쨌든 잠깐. 잠깐이 됐든 하루가 됐든 그죠? 이탈을 한 거네요, 부부 사이를. 네. 배신을 한 거네. 근데
이게 남편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남편 아이인 줄 아닌 줄 알았는데 남편 아이였으면 뭔 소리야? 그게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해도 남편 아이가 안 생기니까, 갑자기 임신이 됐는데, 혹시나 그 남자친구의 아이인가 싶어서, 그래서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친구는 이미 정강수술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제가 배란 날짜를 잘못 계산해왔고, 사실은 남편 아이였어요. 착각을 했다는 거네. 자, 아이가 생기고 서로 간이 안 생기고서 서로 간이 힘들고 몇년 동안 오다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 이 사람이랑 금슬이 안 좋은가 싶기도 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다 보면 나도 위로를 받고 싶고, 그렇지? 근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아이를 무척이나 원했다면서. 근데 어떻게 아이를 뭐가 됐든 간에 섣불리 지울 생각을 했어?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그것도 남자 친구의 아이라는 생각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왔고 너무 두렵고 걱정되고 남편이 또 저의 이런 실수를 또 용납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좀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중요한 거는 해버린 것 언니야. 같아요. 언니가 엄마 될 자격이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인공수정을 하든 시험관을 하든 날짜를 해서 자연히 임신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이를 순수한 아이를 바라는 엄마라면서 엄마가 되고 싶은 거라면서요. 네, 정말 너무 되고 싶은데. 되고 싶은데 어느 놈의 아이여도 상관이 없어도 괜찮았어? 아니요, 그건 그죠? 아니었어요. 그럼 조심했었어야지. 하다못해 아이가 안 생기게끔 뭔가 예방을 하고 바람을 피든가. 근데 이게 아이를 두 부부에서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딴 남자랑 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를 또 내가 두려우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겁먹음에 내가 혹시라도 이남 동창? 동창이 아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남편한테도 말도 못하고 꿍꿍거리다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했다는 뜻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이렇게 있어서 그럼 얘기를 해봤어요, 동창한테? 그치, 얘기를 해봤으니까 정강수술이라는 걸 하늘이 완전 무너지는 줄 알았겠다. 그쵸.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인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그치? 어떻게 살아있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래? 아이 또 가질 거죠? 가져야죠. 보내놓고? 응? 근데 이게요,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 보여, 내가 볼 적에는. 그치? 얼마 안 돼서 점을 보러 온 것도 문제고, 응? 그거를 내가 착각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어가지고 나서 진짜 남편의 아이가 들었었는데. 물론 바람핀 거는 죽일년이야. 아이를 그렇게 원한다는 걸 보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제가 이혼하려고 해서 저도 마음이 이러다 보니까 이해도 그것도 할 수가 없겠지만 내가 한번 실수로 인해서 내 생명을 가져다 그 오랫동안 했다면 남편에 대한 배신이고 뒤통수고요. 그리고 또 엄마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건 이해 가요. 이해는 안 가지 않아. 근데 아이를 보내놓고 엄마가 애를 가져서 그 아이한테 잘할 수 있는 엄마가 자세가 될까요? 그럼 그 떠난 아이한테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해줄 거야? 이미 죽여놓고는. 어? 바람핀 것도 모질라서 본 서방님의 애를 가져다가 바람핀 놈의 애인 줄 알고 지레짐작 생각도 못하고 놀랬수에서 아이를 지운 거를 가져다가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해? 어떻게 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는요, 태어나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 천도대 이런 거보다는요, 상실의 벌전을 풀고 자궁살을 풀고 잘 보내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보냈다고 해서 새 생명을 본인이 뱃속에다가 다시 품을 거 아니냐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고 살 거냐는 그 소린 거야. 응?
또 외로우면 왜? 또 외로워서 한 번 바람이 났는데 두 번은 못 날 것 같아? 어? 아니. 여기서 다 아니라 그래, 사람들이. 다 알겠어요 하고 가서도 다 이상한 짓들 해. 근데 중요한 건요. 남편 알아요? 아니요, 남편 아직 몰라요. 그럼 병원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자연 임신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얼마 안 했으면 또 검진하러 가야 돼요. 미쳤어요? 병원 의사가 병신이야? 본인이 이거 한 걸 몰라서? 어? 낙태한 걸 몰라가지고 나서 두 부부가? 그럼 만약에 애기가 왔었는데 그 애기 오 이상하다 이래갖고 남편이 알면 어떡할 거야? 이혼 정도가 아니라 개망신 정도에 집안 정도도 그렇고 언니가 올해 삼재 아홉수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별수, 손재수 이런 것들이 많다고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을 한 거야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병원을 가? 제가 볼 땐요 산부인과를 갈 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 의사들 여러 사람 내 남편마저도 죄의식을 한다면 언니 지금 아이를 가지면 안 돼. 지금 뭐 언니 욕심이야. 미안한데요. 그냥 어디서라도 엎어져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내가 진짜 여기 놔두고 내가 여기를 팔을 치든 해서라도 정형외과를 가서라도 지금 내가 항생제를 먹고 어떻게든 염증 치료를 해도 약을 먹어야 돼서 산부인과를 잠깐 미뤄야 되는 핑계라도 돼서 지금 본인은 당장 산부인과 가려면 걸려요. 아이를 갖는 게 우선이 아니야. 어? 남편이 알면 어떡하려고. 10원짜리 한 푼 없이 바람년 여자에서 내 아이까지 지었어. 그 남편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응? 근데 그 흔적이 없을까 봐? 흔적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하다못해 앞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좀 시간을 갖고 반성을 하면서 죄의식을 좀 느끼면서 내가 최선명 그 천사 같은 아이들 그 자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어머니 시절 때는 그런 시절도 많아. 그거와 이거는 언니가 이 생명을 죽여놓고 나서 또 생명을 얻길 바래요. 정말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 무당이 점을 보잖아요. 2년 안쪽으로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 후반으로 삼촌의 벌전을 풀고 네. 그럼 삼촌이 올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기뻐요? 네. 나는 우프다. 내가 점을 보면서도 우프다. 어? 그러니까 애프다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타깝고 애달프고 슬프기도 한데 두 부부한테 남편한테는 자식이 생겨서 기쁨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언니는 그걸 속이고 그 세상을 얻는 거에 잘하셨으면 좋겠어. 네, 제가 진짜 많이 반성하고 진짜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뭐 나한테 그럴 필요는 없고요. 조상이 다 보고 있어요. 당신의 서방님의 이 가중의 조상이 다 보고 있다고. 네. 산자끼리 살아있는 자끼리 눈 가리고 아웅할 일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나온 아이가 정서가 어떨지 그 아이의 벌전이 나오면서 어떤 벌전으로 끼고 나올지 본인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의학도 발달이 됐고 본인이 그렇게 자손이 없는 팔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재의식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 미안한데 이대로 산부인과 가지 마요. 나가다가라도 미안한데요. 눈길이든 빗길이든 아니면 언니 차 사고라도 내서 언니 지금 치료를 받아서 산부인과를 잠깐 미뤄야 되는 판국이야.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나한테 다시 올 아이한테 최소한 그 정도의 언니도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외로움? 하룻밤 이틀밤에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뭔 사단들이 났고 내 남편한테 뭔 거짓말을 하고 내 아이 나올 아이도 생명으로 태어나서 귀하게 온 아이가 없어졌는데 나는 언니가 정신과 약을 안 먹고 이렇게 멀쩡히 있고 또 아이를 바란다는 자체가 솔직히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삼신의 벌전은 푸세요.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네. 인간의 실수, 인간의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착각으로 두려움으로 본인이 지은 죄를 덮으려고 맞잖아. 네.
귀하게 온 거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죠? 혼돈이 왔겠지. 놀랬겠지. 그때 바람만 안 났더라면 그 달콤한 며칠만 참았더라면 남편의 애라고 해서 지금 점집을 올 일이 아니라 축하를 받고 있었겠지. 그러게요.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고 나서 아이는 보내는 방법을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언니 진짜야. 잘하고 살아. 이게 마지막이 언니한테 올 수 있는 하늘에서 주는 칠성님이 주는 삼신에서 주는 언니한테의 복일 겁니다. 의학으로 다이나체 못해요. 근데 낳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의 직성은 어떡할 건데요. 그 아이의 가물은 어떡할 건데요. 그 아이가 점을 보면 네 위에 누군가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네가 첫째가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건데.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거야. 언니 사주에 바람은 없어요. 이혼은 있어도. 그런 이 꼭 닮은 남편한테 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 절대적으로 순간의 유혹에 순간의 외로움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러면 언니는 혼자 외로운 발자가 됩니다. 그게 제일 궁금했죠? 네. 이거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정말이에요 언니? 네. 이건 진짜 벌이야. 네. 슬프잖아요. 얼마나 갖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얼마나 갖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조신하게 있지 뭐 하려고 바람이 나갖고 그게 내 놀랜 마음에 죄의식에 그게 저놈 자식인 줄 알고 내 서방의 자식인 줄 몰라고 네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 아니면 미리라도 뛰기 전에라도 먼저 얘기를 해도 해보든가. 뱃속이에요. 자궁이에요. 씨는 한 놈의 씨만 들어갑시다. 네. 알겠어요? 네. 알겠냐고. 이거 신고 저거 신지 말고. 네. 연습할게요. 네. 마음 다시 하고 산부인과를 몸수로 써서라도 미루세요. 네. 위기예요. 3절 때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